정도 넣으시면 돼요. 아, 또 3g. 네. 네. 이렇게 3g 정도 넣어서 네. 대박 대박. 이렇게 묻혀주세요. 그러면 고기 향에 예. 울금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울금이 사실은 고기 연육작용도 시켜주고요. 아, 그래요? 그다음에 고기의 비린맛도 없애주고요. 아. 우리가 생선구이 할 때 울금가루 넣어서 하면 생선의 비린맛도 없어지거든요. 그것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생선을 구울 때도 울금가루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건가요? 예. 우리가 보통 밀가루에다가 생선 이렇게 입혀가지고 굽잖아요. 네네. 밀가루에다가 울금가루 조금 섞어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. 튀김가루도 마찬가지예요. 요새 쑥 많이 나와 있던데요. 쑥튀김 할 때 울금가루 약간 뿌려가지고 하면 진짜 맛있죠. 맛있죠. 네. 자, 이렇게 고기를 제가 무쳤어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무쳤으면 요거를 네. 어떡하냐 하면 이렇게 네. 불을 좀 켜고요. 네. 먼저 울금가루를 볶아주셔야 돼요. 네. 자, 볶을게요. 울금가루 넣은 소고기를 넣고, 네. 넣고 여기다가 뭘 같이 넣고 볶냐면 바로 양파예요. 양파. 네. 다져가지고 다 볶아요. 네. 다져서 그 다음에 대파도 좀 같이 넣고 볶아요. 볶아주세요. 식용유는 따로? 식용유 안 넣어요. 안 왜냐하면 넣어요. 이 고기에서 충분하게 네. 수분이 흘러나와요. 그리고 우리가 이 양파에서 열을 받게 되면요 단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. 굳이 필요 없거든요. 네.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식용유 둘러서 하면은 울금가루의 향 자체가 약간 없어져요. 그래서 식용유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. 들기름 넣는 거 어때요, 선생님? 들기름은요, 제가 아까 밥에다 넣었잖아요. 네. 엿다가 넣어도 되는데요. 사실은 요 짜방 냄비에는 네. 기름이 전혀 안 들어가야 아하, 맛있어요. 아하, 담백하게. 네. 냄새가 온다, 여기. 네. 아우. 자,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네. 이 된장을 넣어주세요. 네, 된장. 예. 저희 집 집된장이거든요. 네. 네. 집된장을 넣고요. 여기다 고추장도 네. 넣어주세요. 오. 네. 넣습니다. 네. 그리고 간장도 좀 넣어주시고요. 네. 그리고 마늘 조금 넣어주세요. 그래서 이거를 막 볶아요. 양념을 해서. 자,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뭐 아무래도 고기 단백질도 있지만 그래도 좀 식물성 단백질 같은 거 조금 있으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. 포만감도 있고.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아, 요거군요. 요게 순두부예요. 네. 네, 네. 또는 연두부 준비하셔도 되는데요. 연두부를. 네, 그냥 넣지 마시고요. 조금. 손으로 주물주물 주물. 아, 이렇게. 부드럽게. 네. 부드럽게 해서 쏙 집어넣어요.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지겠네요. 그렇죠. 네. 아이고. 이렇게 해서 사실 요것만요 그득하게 먹어도 배가 좀 그득하거든요. 네.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면 요걸 제가 아까 짤박짤박하게 끓인다고 했잖아요. 네. 이제 끓여 주셔야 되는데 뭘 넣고 끓이느냐 바로 묽은물인가요? 네. 쌀뜨물이에요. 아. 쌀뜨물. 네. 쌀뜨물을 붓고. 네. 잘박잘박하게 끓여주시면 돼요. 이제부터 오래? 끓이는 것만 남았어요. 네, 자, 네. 근데 놀라운 향이 날 거예요. 제가 이거를 네. 개발하면서 저희 네. 직원들한테 KBS